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7님입니다. 워스크 남 247링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&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7 chilling. 아, 이 곡을 좀 지난주에 핫한 뮤직비디오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가지고 이 영상에 대한 저의 반응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예, 저희 베테랑 구독자분들이 좀 추천해주신 곡이기도 했어요. 그리고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곡이기도 하죠. 랜 에반스의 새로운 곡인 뚱꼬엔? 이거를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. 구글 번역은 이거를 그 영어로 used to 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맞는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아직 이 곡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. 요즘 레네반스의 인기도 유튜브 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, 저는 예전에 랜 에반스의 음악을 이리저리 고민을 해본 결과 약간 한국의 뭐 DPR 라이브? 약간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게 되기도 했었어요. 워낙 좀 감각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. 처음에 막 저는 랜 에반스의 어떤 느낌을 패션 모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였고,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로도 뭔가 패션과 음악을 함께 가져가는 느낌도 많이 보이고 하다가 이제는 진짜 아티스트의 길로 좀 들어간 그런 것 같습니다. 10월 25일에 이 곡이 공개가 됐는데 조회수가 741만이에요. 이야, 저는 베트남 힙합을 유튜브에서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.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회수입니다. 다른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조회수가 엄청나요. 이 말인즉슨 이 곡이 베트남 현지에서 먹히고 있는 거겠죠.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를 가져보면서 랜 에반스의 뚱꼬엔? 이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R&B 무드가 날 것 같아요. 소 스윗한 곡이네. 저는 랜 에반스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할지가 약간 좀 이런 곡을 들으면 예상이 돼. 되게 스윗하고 코지한 바이브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 것 같아요. 해시태그에 아프로비트라고 써놨거든요? 음악이 아프로비트가 아닌 것 같은데. 제가 랜 에반스의 웬만한 리액션 비디오 많이 했잖아요. 제일 대중적인 곡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회수가 높은 건가 싶기도 하고.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? 되게 저는 목소리에서도 약간 패션 모델 같은 그런 바이브들이 있던 걸 알아요. 스타일리시한 목소리예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 힘든 좀 독특한 미성을 가진 목소리라서, 그래서 랜 에반스의 목소리도 한 번 들으면 안 잊혀져. 근데 이제 보니까 가창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잘하는 것 같아. 막 성량이 풍부한 그런 가창이 아니고 진짜 요즘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가창법 말이에요. 언제부턴가 막 음악들도 되게 코지한 느낌을 많이 풍기더라고. 제가 리액션 비디오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코지해. 약간 뭐 한국 래퍼들로 치면 비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바이브가 약간 뭐 릴러말즈? DPR 라이브? 약간 이런 아티스트들 바이브들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요. 좋습니다. 한국에서는 좀 이런 바이브의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래퍼가 릴러말즈라고 있습니다. 릴러말즈의 음악은 한국의 젊은 힙합 팬들한테 인기가 최고거든요. 최고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음악적인 세계관이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하드한 음악을 하는 래퍼가 아니라서 그래요. 물론 힙합의
그런 어떤 멋을 잃지 않으면서도 약간 대중성 있는 트랙들도 굉장히 잘 만드는데 가사들도 보면 되게 좀 공감 갈 수 있는 가사들도 되게 많이 쓰고 그러면서도 플렉스인 보여줄 수 있는 트랙에서는 되게 좀 멋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아티스트라서 문득 생각이 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레네반스 리액션 비디오를 쭉 해봤는데 했던 곡들 제가 반응 영상 찍으면서 들었던 곡들 중에는 가장 대중적이에요. 조회수가 높은 이유가 있었어. 좀 뭔가 아이돌 같은 그런 이미지들도 있는 상황에서 뭔가 힙합 음악을 만드는데 아티스틱한 모습들도 좀 보여주는, 그래서 그런지 여자 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. 이 곡은 특히나 여자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스윗한 느낌의 곡이라서, 사실 저의 무드를 알잖아요. 저는 하드한 거 좋아하고,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월드나 24K 라이시나 막 허슬랭 라버 이런 래퍼들의 바이브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쪽에 가깝긴 한데, 저는 레드만스의 어떤 창의력? 그리고 뮤직비디오들도 되게 좀 멋스럽게 찍잖아요. 예술적이고 존중합니다. 되게 멋있는 래퍼예요. 그러니까 저는 베트남 힙합이 성장하는 이유 중에는 뚜렷한 개성을 가진 래퍼들도 함께 성장을 했던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봐요. 저 레네반스 뿐만 아니라 로우지 같은 래퍼들이 다 되게 개성이 독특한 래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 곡은 그의 지금까지 만든 곡들 중에 가장 대중적입니다. 아마 뮤직비디오가 나온다면 지금보다 더 큰 히트를 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